안녕하세요. 군대소리가 TV의 김군입니다. 오늘은 2021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군무원 수험생 분들께 현재 필기 시험까지는 두달 정도 이렇게 남은 시점에서 드리고 싶은 그 현실적인 조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 군무원 시험을 평가절하하는 일부 인원들에게 좀 따끔한 충고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 군별로 원서 접수가 모두 끝났고 또각 군별로 그리고 직렬별로 경쟁률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2021년에 군무원을 대거 채용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평균적으로 많이 낮춰진 것이 팩트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커트라인 점수도 많이 하향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군무원을 이렇게 대거 채용하다 보니까 국가직이나 지방직을 준비했던 공시생 분들도 유입이 많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많이 안된 상태에서 지원한 그런 허수의 경쟁률도 상당히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그 수험생을 해보면서 어떤 수험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또 이렇게 이해하고 잘 안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어떤 두 달이 남은 시점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그 기간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는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모의고사 점수가 안정권이다 해서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모의고사 점수는 좋지만 본고사에서 실력 발휘를 못해서 불합격하는 분들도 많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지금 나온 어떤 경쟁률은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 한 문제라도 더 맞히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부 인원들이 군무원 시험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하고 또 군무원을 이렇게 준비하려는 분들이 어떤 주변 얘기들만 듣고 군무원 직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군 조직에서 장교와 군무원으로 15년을 군무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현직 공무원으로서 좀 충고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무원을 이렇게 준비하려는 예비 군무원 수험생 분들께 어떤 군무원 카페나 그리고 현직 군무원 분들 그리고 일부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군무원 시험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께 제가 현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영상 채널을 보시면 뭐 일반직 공무원 그리고 경찰, 소방 교도 공무원들, 특수직 공무원분들, 그리고 장교 예정 어떤 전역 분들이나, 그리고 현직 공무원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댓글 몇 가지만 보면서 공무원 시험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 좀 이번 시간에 개념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슬라이드는 현재 34살의 그 현직 경위 경찰 공무원 분인데요. 뭐 34살에 무궁화 하나면 거의 6급의 공무원 직급인데요. 뭐 경찰 업무의 어떤 여러 애로사항들을 뭐 말씀을 해 주시면서 어떤 꼭 5급 공무원 수사 직렬에 이렇게 한번 지원을 해 보겠다는 그런 문의를 했던 분이고요. 실제로 일부 그 경찰 동료 분들께서도 공무원 수사직으로 이직한 것을 댓글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슬라이드는 현재 경장 경찰 공무원인데요. 경찰 업무의 어려움과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이렇게 오는 현타들에 대해서 고민 사항을 얘기했던 분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경찰 행정학과를 전공했고 또 경찰이 너무나 되고 싶었지만 이분들을 보면서 뭐 나름 경찰 공무원 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경찰 분들이 뭐 일부겠지만 군무원으로 이직을 꿈꾸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도 군무원 시험을 평가절하하는 분들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 슬라이드는 현재 박사학위를 현재 가지고 있는 분께서 군무원을 지원하려고 상담했던 그런 분인데요. 뭐 그리고 오른쪽 슬라이드는 장기 선발 대위 분이 군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댓글을 볼수 있겠는데요. 박사학위 소지자도 그리고 소령 진급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기 봉구의 대위, 육군 장교도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래도 어떤 군무원 시험을 평가절하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언급을 하는지 조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슬라이드는 현재 5급 사무관 공무원 분들 두 분이
공무원 직업의 어떤 장점들을 저의 영상 댓글에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의 이 취지는 사회 어떤 직장보다 공직 업무가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그리고 뭐 공시생 분들이나 군시생 분들께 알려주는 그런 얘기의 취지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번 슬라이드는 지방직의 어떤 현직 공무원 분들이 민원 업무와 그리고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면직을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부 인원들이 국가직과 지방직, 그리고 군무원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조직이 더 우월하다는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그리고 군무원이든 어느 조직이나 장단점이 있는 것이지 거기서 우열을 나눈다는 게 다소 한심스럽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 슬라이드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이렇게 슬라이드를 보면 알겠지만 다 나름대로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경찰 공무원이든 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많은 댓글들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군무원 카페나 인터넷에서 현직 군무원 분들이 예비 군무원 수험생 분들께 뭐 군무원의 야근, 그리고 어떤 출퇴근의 어떤 교통의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지원 문제, 당직 근무, 그리고 교고직 근무, 순환 근무, 그리고 군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이게 좀 함으로써 군시생 어떤 분들께 어떤 잘못된 인식을 미리서부터 많이 심어주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도 또 나쁜 일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과연 어떤 군 조직에서 몇 년이나 근무하고 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지, 그리고 본인들도 수험생이었을 때는 합격만 하면 섬이라도 어떤 들어가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을 텐데 이제 뭐 합격을 하고 또 기득권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니까 조직의 어떤 단점들만 침소봉대해서 수험생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데 왜 계속 붙잡고 있는지, 그러면서도 수험생들께는 왜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없지만 제가 15년을 군 조직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직렬들의 군무원들을 많이 봐왔고, 그래서 뭐 인터넷에 어떤 댓글에 나오는 것처럼 업무가 과다해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어떤 그런 군무원 분들은 제가 들어본 적도 직접 본 적도 저는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1년에 훈련을 몇 번이나 참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훈련을 운운하고 민원 업무까지, 지방직의 어떤 민원 업무랑도 비교가 될 텐데 민원 업무까지 운운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고향이 이제 섬인데요. 그 섬에서도 읍사무소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학교 교사, 교육직 공무원들도 있고, 그리고 경찰, 소방 공무원 분들이 다 근무를 하는데, 마치 군무원만 최전방의 교거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군 부대도 재경 지역과 대도시 안에서 근무하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뭐 현역 군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군무원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군무원을 뭐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떤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바로잡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재 코로나 시국에 취업을 못해서 날리고 또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퇴사를 당하고 있는 판국에 국가직이냐, 지방직이냐, 군무원이냐를 이게 따지는 것은 먹고 살만해서 배부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이 하는 어떤 그런 소리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든 지금 이 기회가 좋을 때 합격을 하셔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말 뭐 어떤 내가 군무원이나 어떤 직렬이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신분을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상위 직급으로 계속 그 시험을 재도전해도 되고요. 아니면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갈아타시면 되는 거니까 우선 합격의 목표를 두고 합격 후에 후의를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